보건당국이 독감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3년 만인데요. 관련 내용을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맞이하게 되는 이번 가을과 겨울, 코로나19랑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것으로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코로나19와 독감의 증상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공통적으로 발열이나 몸살과 같은 전신 증상과 인후통이나 기침과 같은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실 수가 있겠고, 독감은 이제 갑작스러운 발열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겠고, 코로나는 미각이나 후각 소실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워낙 사람마다 경험하시는 차이가 크시기 때문에 증상만으로는 구분이 좀 어렵겠고요. 모두 어린아이나 임신부, 또 고령층 어르신이나 또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에게서 여러 합병증 발생과 중증 악화 위험이 높기 때문에 예방과 주의가 매우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코로나19 백신이랑 독감 백신을 동시에 맞아도 되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코로나19 백신으로 독감까지 예방을 할 수 있다는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실제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두 가지 백신을 동시에 맞으셔도 됩니다. 특별히 부작용이 더 증가하시거나 또 백신 효과가 감소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동시 접종이 가능하시겠고요. 코로나19 백신이 독감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는 아직은 밝혀진 연구는 없습니다. 코로나 초기에 코로나 백신이 부족하던 때에는 반대로 독감 백신을 맞으면 간접적으로 코로나 중증 위험이 조금 감소하지 않겠느냐 하는 연구는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백신이 많아졌기 때문에 각각 코로나 백신과 독감 백신을 맞으시는 것이 각 질환의 예방에 더 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였습니다.